자, 지금까지 이런 TV 프로그램은 없었다. 연령, 성별, 장소, 장르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TV 프로그램의 신대륙을 개척한다. 다 함께 트롯 클라스. 자, TV 프로그램의 신대륙을 개척하는 트로트 클래스, 오늘 또 새로운 대륙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돌아. 이곳은 바로 여수 종포 해양공원이 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노래할 맛이 나는 곳에 어떤 분들이 오늘 함께하게 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의 멤버분들 한 분 한 분씩 간단한 소개를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나볼 가수 본인 소개 가봅니다. 지적이고 훈훈한 남자 가수 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적이고 훈훈한 그 남자 지훈 씨 반갑습니다. 이어지는 소개 갑니다. 네, 낭만이 있는 바다 여수 밤바다에 왔습니다. 너무나 기쁘고요. 트롯 귀공자 하태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지는 소개는 오늘 유일한 또 홍일점 아니겠습니까? 홍일점, 네. 소개 갈게요. 네, 반갑습니다. 여수에 핸드폰을 찾으러 왔습니다. 오늘도 핸드폰을 찾고 있는 여자, 아침 말고 점심 말고 이세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세벽 씨를 드디어 저희가 트로트 클래스에 모시게 됩니다. 아, 너무 영광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아, 근데 오늘 제가 잘못 온 거 아닌가요? 왜? 꽃보다 남자 이런 컨셉으로 일부에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남자인 것으로 컨셉은? 아니, 그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저희도 홍일정에 필요한 찬나였는데, 아, 우리 이세벽 씨가 오셔가지고 뭔가 좀 기분 좋아지는 것 같고. 트로트 클래스 함께 어떤 마음으로 또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소풍 가는 마음으로 왔고요. 네. 좀 해가 지니까 좀 서늘해지면서 맞아요. 시원한 그런 밤바람이 기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수의 설렙니다. 그 밤바다를 옆에서 보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야 우리가. 그러니까요. 기분 좋은 일이지. 오늘 일기 쓰고 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꼭 쓰시길 바라겠고요. 좋습니다. 자, 오늘의 세 분의 가수에서 마지막 소개할 이 가수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분을 모신다고 해서 조금 긴장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진행을 하시는 대선배님이시다 보니까 이분 앞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진행하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내가 발음 잘못하면 혼나는 걸 아닌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마지막 소개 받아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낭만을 노래하는 가수 김용필입니다. 낭만의 도시 여수에서 인사드립니다. 야, 우리 김용필 씨 오십니다. 야. 예. 자, 그렇다면 한 분 한 분씩 멋진 노래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텐데, 자, 첫 번째 만나볼 가수는 우리 트롯 귀공자 우리 또 하태아 씨가 노래를 준비합니다. 어떤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곡 당신의 남자라는 곡입니다. 좋아. 당신의 남자, 여러분의 남자가 되드리기 위해서 중간으로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곡이에요. 우리 하태아 씨가 이 노래로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곡인데, 우리 하태아의 당신의 남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 밤늦게 빌어볼까? 그대를 사랑한다고 언제나 이루나요? 그대와 나의 사랑을 덜늦게 빌어볼까? 그대를 사랑한다고 난 아직 멀었나요?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간절한 내 마음을 믿어줘요. 마지막 기도를 들어줘요. 이러다 다 미칠 것 같아. 당신의 남자 이대로 두지 말아요. 한 가지만 기억해줘요. 당신의 남자 왔다면 내게로 와요. 한 가지만 기억해줘요. 달리게 빌어볼까? 그대를 사랑한다고 난 아직 멀었나요? 그대와 나의 사랑. 소리 한번 질러볼까?
내 마음을 믿어줘요. 마지막 기도를 들어줘요. 이러다 미칠 것 같아. 당신의 안타 이대로 두지 말아요. 한 가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요. 당신의 안타 맞다면 내게로 와요. 한 가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요. 밤늦게 빌어볼까 그대를 사랑한다고. 난 아직 멀었나요 그대와 나의 사랑을. 밤늦게 빌어볼까 그대를 사랑한다고. 난 아직 멀었나요 그대와 나의 사랑을. 좋구나! 댄스 가수, 댄스 가수. 앵콜이 나왔는데요. 아, 댄스 가수. 아, 뜨겁네요. 네. 좋습니다. 예. 아, 한국에 있는데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예, 어려 보인다고 하지만 제가 또 이렇게 또 형님들도 계시지만. 그만하세요. 맞습니다. 한국만 했는데도 나 얘기할 것 같으면 하지 마. 춤을 췄는데 벅차네요. 예. 벅차네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은 팬분들 행복하시다면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죠. 하태아 씨의 노래 들으셨는데 우리 김용필 씨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첫 무대인데. 네. 벌써부터 이렇게 달아오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너무 열이 나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으신가요? 예. 야, 아니 흥이 많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흥이 많은 편이시군요. 저도 아직 뜨겁습니다. 야, 기대됩니다. 와우. 저도 아직 뜨겁습니다. 좋습니다. 흥을 조금 더 올려줄군요. 우리 또 지훈 씨가 이어지는 무대를 이어갑니다. 네. 제 노래 사랑의 디스코라는 곡인데요. 지금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왜? 2절에서 이 위에를 벗으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벌써 옷 색깔이 변했어요. 땀이 나서. 땀이 나서. 아니 지훈 씨가 요새 운동을 해가지고 와. 아직 벗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왜 같이 운동을 해서 몸을 알거든요. 근데 많이 벗고 싶어요. 입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훈 씨 사랑의 디스코 또 신나는 음악들 함께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망설이지만 외면하지만 난 이미 시작했어. Hey. 날 피하지마 돌아서지마 너에게 가고 있어. 화려한 조명에 춤추는 너에게 내 맘이 끌렸던 거야. 운명이 내 앞에 온 거야. 피할 수 없는 운명 누구로 나에게 말해줘. 너도 날 기다려왔던 거라고. 시간아 이대로 제발 멈춰버려라. 오늘 밤 음악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너와의 디스코. 오늘 밤 화려한 불빛 사랑에 빠지는 너와의 디스코. 망설이지만 외면하지만 난 이미 시작했어. Hey. 날 피하지마 돌아서지마 너에게 가고 있어. 화려한 조명에 춤추는 너에게 내 맘이 끌렸던 거야. 운명이 내 앞에
온 거야. 피할 수 없는 운명. 눈물은 나에게 말해줘. 너도 날 기다려왔던 거라고. 시간아 이대로 제발 멈춰버려라. 오늘 밤 음악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너와의 디스코. 오늘 밤 화려한 불빛 사랑에 빠지는 너와의 디스코. 오늘 밤 음악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너와의 디스코. 오늘 밤 화려한 불빛 사랑에 빠지는 너와의 디스코.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우, 신나네요. 화끈하네요.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신나네. 아, 용필님 한번 하시죠. 아니, 라라라 보이고. 잘하시네. 형 잘하시네요. 아니, 태아 씨가 열받게 하더니 지훈 씨가 아예 그냥 태워버리려고 그러네. 와, 지금 거의 녹아 들어가고 녹아 들어가지고. 와, 이제 중간에 제가 뭔 줄 알아요? 제가 중간중간 봤거든. 네. 지훈 씨 노래 부르는데 야, 열정이 식지 않은 그 남자 우리 김용필 씨가 계속 옆에서 같이 앉아서. 야. 아니 근데 동작이 중독성이 그러니까. 있어요. 보셨죠? 네네. 놀 땐 놀아야죠. 그러니까 와, 놀 때 놀 줄 아는 남자. 열정이 식지 않은 그 남자가 또 노래를 이어가는데요. 아, 김용필 씨. 네. 어떤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번에는 좀 차분하게 가라앉힐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좀 감성을 끄집어내서 사실 여수 밤바다 걷다 보면요. 예, 예. 없던 사랑도 생기고. 하... 우리 이제 제 나이가 되면 이제 예전의 추억들이 스물스물.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추억을 담은 노래 산의 밤을 준비했습니다. 산의 밤. 오늘 이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느낌이야. 산의 밤. 자, 라이브 준비하드렸습니다. 야, 약간 이제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이제 거의 브루스 타임 느낌의 브루스 타임 느낌이 가거든요. 산의 밤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박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명의 십자가를 알면서 그대를 안았던 산엔 정말 나빴다오. 청춘 아느냐 눈 멀어 보낸 산의 비극. 청춘 아느냐 추억에 우는 산의 밤을. 철없던 변명에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온 비겁한 산에 오늘도 널 마신다오. 비라도 내려라 빗물에 눈물 녹여버리게. 술잔을 비워라 비워진 잔에 너를 채우게. 선술집 마담이 따라준 의미 없는 한 잔에 기대어 오늘도 잠이 든다. 산에 말한다 미워.
사랑은 있었다고 글라스 석지 안에 모른 척 너를 녹여 삼키는 사내의 마음을 영원히 넌 모른다고 청춘하느냐 눈 멀어보낸 사내의 비극 청춘하느냐 추억에 우는 사내의 밤을 구겨진 넥타이 인생의 페이지를 넘기며 길이에 취해서 갈 곳 잃은 사내의 밤을 오늘을 마셔라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술잔을 비워라 빈잔의 후회를 다시 채워도 사내는 사내다 싸구려 위스키에 취해도 그렇게 오늘을 살아간다 사내 이렇게 취해서 잠이 든다 이 사내 진짜 이 트로트 클래스 무대가 그리고 함께하는 해양공원이 고급 라운지 바로 만들어주시는 마력 예 좋다 노래 괜찮으셨어요? 네. 너무 좋으셨어요? 네. 좋으셨던 분들만 함성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실래요? 우리 사내의 밤 들으시면서 술 생각이 나셨나요? 과거에 그분이 생각이 나셨나요? 방송 중이죠? 방송 중이라 정신 차려야지 과거에 그분과 술 한잔 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진짜 그 모두 똑같은 추억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쑥 둘러보니까 진짜 착 여수의 바다가 보이는데 여기서 내가 사내의 밤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큰 호사를 누리고 있다 이건 진짜 내가 누릴 수 있는 사치 중에 최고의 사치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야 이 노래에 정말 푹 빠져서 들었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좋다 아. 이어지는 무대는 또 우리 이세병 씨가 무대 이어갑니다. 네. 이세병 씨 어떤 무대 준비됐습니까? 제 노래 핸드폰이 어딨나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 네.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가지고 왜? 너무 뒤태가 멋있어가지고 네. 제가 지금 뻑이 가가지고 제가 지금 노래를 잘할 수 있을지 죄송한데 방송용으로 좀 대화를 주시면 안 될까요? 뻑이가 다녀 네 죄송합니다 이게 또 이세병 씨의 매력이죠 알겠습니다 아, 네, 떨리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갑시다 예, 네. 핸드폰을 예, 뻑이 가도록 찾아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자기야, 자기야? 내 핸드폰 못 봤어? 핸드폰 자기 손에 있잖아. 에휴, 정신 좀 차려라. 폰이 어딨나 이리저리 찾다가 실없이 그냥 있는다 내 손에 꼭 쥐고 있어서 리모컨은 어딨나 이리저리 찾다가 어이없어 죽겠네 세상에 냉장고 속에 있잖아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나이를 먹는 것은 이런 건가 봐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나이만큼 너무너무 많아 으쌰 으쌰 으쌰라차차 다시 못 올 내 인생아 으쌰 으쌰 으쌰라차차 힘내라 내 인생
너는 내 정신 좀 봐. 우리 집 냄비가 혼란타잖아.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나이를 먹는 것은 이런 건가 봐.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나이만큼 너무너무 많나 봐. 으쌰 으쌰 으쌰라 차차 다시 모돌 내 생아. 으쌰 으쌰 으쌰라 차차 힘내라 내 인생. 으쌰 으쌰 으쌰라 차차 다시 모돌 내 생아. 으쌰 으쌰 으쌰라 차차 힘내라 내 인생. 사랑한다. 해요. 잘해요. 너무 잘하시잖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흥얼거릴 것 같아요. 어 진짜요? 으쌰 으쌰라 차차. 아 이것만 외워도 다 노래 다 절반을 외운 거야. 네. 너무나도 멋진 노래. 핸드폰이 어딨나. 이세벽 씨가 이렇게 흥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죠. 야. 감사합니다. 야, 네 분의 일단은 저희가 네 분의 가수의 활동곡들을 한 곡씩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저희가 떼창 클라스다. 떼창 클라스다라는 말을 좀 저희가 오늘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떼창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아 이게 방송으로 괜찮은 말이에요 라고 해서 국어 사전에 올라가 있는 말이고 아~ 예, 때로 노래를 부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떼창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관객분들이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을 선곡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곡들 함께 따라 부르실 건가요? 네. 떼창으로 소리 질러주실 건가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떼창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 어떤 곡들이 있을지 먼저 우리 하태아 씨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떼창곡을 준비했습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면은 네. 술 한 잔이 또 이렇게 생각날 수 있어요. 그렇지. 어울리는 찬찬찬 한번 준비했습니다. 아~ 디천 클라스의 빨간 립스틱 음악은 무척 굳어버린 암 깊은 카페에 여기 가녀리 어깨 입고 슬픔이 연기처럼 피어오를 때 사랑을 느끼면서 다가선 나를 향해 웃음을 던지면서 다 같이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그러나 마음 줄 수 없다는 그 말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그 말 쓸쓸히 창밖을 보니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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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워 내리는 빗물 노란 스탠드에 빨간 립스틱 그 누구 찾아 여길 왔나 안 깊은 카페에 여기 가녀린 어깨 위고 슬픔이 연기처럼 피어오를 때 사랑을 느끼면서 다가선 나를 향해 웃음을 던지면서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그러나 마음 줄 수 없다는 그 말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그 말 쓸쓸히 창밖을 보니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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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워 내리
눈빗물 밤새워 내리는 빗물 진짜 노래방 온 줄 알았어 지금. 나 노래방 내가 진짜 오랜만에 노래방 온 느낌이었잖아. 진짜 떼짱 클래스 확실하네. 아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근데 부르면서 네. 노래방인 줄 알고 네. 두 분이서 이렇게 코러스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모르게 노래방인 줄 알고 다가갔어요. 자꾸 오더라고요. 성화 형님이 마이크를 떼고 말씀하셨어요. 야 일로 왜 와? 가. 아니 너무 당황스러워서 야 너 가서 노래해. 너무 심취해 버려가지고. 아, 죄송한데 우리 김용필 씨 숨이 좀 많이 차오르는 느낌인데요. 괜찮으신가요? 같이 춤추면 안 되겠습니다. 그 뒤에 녹화하는데 지장이 오겠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이어지는 노래에서 또 어떤 고급스러움이 올라올지 떼창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곡들 우리 지훈 씨 네. 어떤 노래 떼창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저는 서른도의 누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제가 친형이 있고 제가 막내고 끝이에요. 누나가 없어요. 여자 형제가 없는데 네. 트로트를 하면서 많은 누나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누나들을 위해서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준비해 봤사옵니다. 귀엽습니다. 누나들 위한 노래 누이. 네. 자 라이브 준비하시죠. 야, 또 이것도 엄청난 대창곡이죠. 언제나 내게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런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이. 마음이 외로워 하소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달래주던 누이 나의 가슴에 그대 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언제나 내게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런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이. 마음이 외로워 하소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눈빛으로 내 마음을 감싸주던 누이 나의 가슴에 그대 향한 마음을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박수 주세요. 우리 누이들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우리 또 우리 용필 형님께서 아 이건 뭐 떼창인데 예. 이 노래가 떼창곡이다. 맞아 이게 한 나온 지가 한 50여 년 됐어요. 맞죠 맞죠. 네. 근데 이 노래 들으시면 입에서 흥얼거려집니다 저절로. 100% 이거 듣자마자 바로 내가 이 노래 어떻게 알았지? 그렇죠. 이런 경우 있어. 맞습니다. 그런 곡 중 하나 어떤 곡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 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혼자서 알 수 없는 야릇한 기쁨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혼자서 알 수 없는 야릇한 행복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날 사랑해 많이 사랑해 당신이 없으면 안 될 만큼 사랑해 사랑해 많이 사랑해 당신과 행복하길 원해 여러분 계속 앉아계실 건가요? 자 모두 일어나시죠. 그리고 내 마음속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크게 사랑해라고 외쳐봅니다. 하나 둘 셋 다 같이 박수.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다 같이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 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혼자서 알 수 없는 야릇한 기쁨 밀려오는 그 마음보다 포근한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흐뭇한 건 없을걸 흐뭇한 건 없을걸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사랑하는 마음 중에서 제일 신났어요. 진짜 진심이에요. 와, 나 중간에 2절 때 딱 시작할 때 약간 뭔가 느낌이 그렇게 빨라지지 않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우리 김응필 씨가 소화할 수 있는 BPM이 이 정도까지구나. 갑자기 더 빨라지길래 신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겨 주셔서. 아, 너무 재밌었어요. 최고였습니다. 진짜 아, 다 춤추고 기분 좋으셨죠? 아, 노래방 온 느낌이었다니까 진짜. 와, 좋은 모습, 멋진 모습에 감사하신 분들 박수 한번 더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분위기 떨어뜨리면 안 돼. 그대로 이어가야 돼. 그대로 이어가야 돼. 그대로 이어가야 돼. 네. 떼창 다음 떼창 어떤 곡이에요? 이 노래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같은 날씨에 딱인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노래일까? 빗속의 여행. 빗속의 야. 댄스 이번에도 가수야. 댄스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야 뭐 열심히 네. 하죠. 네, 기다리겠습니다. 김용필 씨 괜찮으시죠? 괜찮으신 것 같긴 한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라이브 좀 할게요. 네. 떼창이니까 같이 불러주세요. 분위기 오늘 너무 좋다. 잊지 못할 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노란 레인코트에 검은 눈동자 잊지 못하네 Come on. 다정하게 비춰준 데 검은 우산을 받쳐주네 내리는 빗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한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잊지 못한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노란 레인코트에 검은 눈동자 잊지 못하네 다정하게 검은 우산을 받쳐주네 내리는 빗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한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잊지 못한 빗속의 여인 잊지 못하네 Come on! 그 노래 새벽시 노래가 들어간과 동시에 이제 콜로 이제 저희 담당 PD가 네. 네. MC님 저 김용필 씨 힘드시면 춤추지 말라고 하세요. 나 아 진짜요? 어, 박수만 치셔도 된다고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일부러 제가 말 안 했어요. 아, 네. 어쩐지 녹화 전에 PD님 네. 오시더니 밥 먹었냐고 도시락 꼭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끝나고 먹겠다 그랬거든요. 네.
지금 당이 떨어졌습니다. 마이크 잡을 힘이 없어요. 트로트 저 잘 끝나고 나면 또 한 두 시간 로컬 또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이 여기 안 나와 계시기 때문에 혼자 알아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땀을 흘리면서 좀 불안해 죽겠네요 제가. 제 거 남은 걸 드리고 갈게요. 아 그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 이 트로트 클래스가 아니고 다 버려버렸어요. 바지도 다 젖어버렸어. 아 이게 이 트로트 클래스가 그 이게 한계선이 없어요 저희가. 방송 아닌 것처럼 방송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정확하게 먹힌 게 뭐냐면 가장 우리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방송한 질문이 여기 계시거든요. 진짜 옛날 방송이거든요. 아니 저 처음이랑도 멘트가 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낭만가게 김용필입니다. 네. 지금은 다 배려버렸다고. 다 젖어버렸어. 이걸 편집으로 보시면 바지까지 다 젖어버렸어. 전부 김용필 선생님이 선배님이 아니, 야, 저희는 저 뿌듯합니다. 김용필 씨 이런 매트에 뿌듯함을 느끼거나 네 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안 돼요 우리 가수분들. 진짜 이런 가수가 어디 있어 야외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다음 대로 또 가야 돼.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 떼창 클래스로 함께 있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우리가 떼창할 노래 어떤 곡입니까? 드라마 OST로 많이 들으셨던 노래예요. 네. 익숙하실 겁니다.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아~ 네. 네. 김용필 씨 목소리를 들으면 더 약간 너무 기대돼요. 매력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좋습니다. 그래서 춤은 많이 안 추셔도 돼요. 네. 같이 떼창을 하시면 돼요. 아, 예.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곡이라 어차피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채우겠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자, 다 같이 라랄라. 라라랄라 라라라라랄라 라라랄랄라 라라랄랄라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여수 하늘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하늘 아래 살고 있고 저마다 다른 인생 속에 또 하루를 바쁘게 산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수없이 찾아오지만 사랑 하나 그 사랑 하나 찾으려고 몸부림치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여수 하늘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우정을 알고 사랑도 알고 정 하나로 살고 있고 저마다 값진 인생 속에 또 하루를 바쁘게 산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수없이 찾아오지만 오늘보다 더 멋진 인생 찾으려고 몸부림치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여수 하늘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지친 가슴 끌어안고 뛰어다닌다 푸른 하늘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이야, 여기다. 너무 좋으셨어요? 행복하셨습니까? 야, 떼창 클래스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방금 미소를 지으실 때 그 덕분에 우리가 함께하는 가수분들도 열성을 다해서 노래를 부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트로트 클래스는 해양공원에서 함께 했습니다. 떼창 클래스를 함께 해봤는데요. 떼창으로 불렀던 그 노래 안에서 그 노래만 기억하실 것이 아니라 떼창으로 불렀던 이 가수들의 그 마음, 그 목소리, 그 모습까지도 함께 기억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합니다. 다 함께 트로트 클래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